얼음판을 평평하게 고르는 동안 주어지는 잠깐의 휴식 시간. 죽어야지. 늘 차갑고 딱딱한 얼음판 위에서 달리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살다 보니 13살의 어린 나이에도 무릎이며 발목이 성할 날이 없는 소연이다. 이제 엄마 눈도 이제 잘해라. 마셔. 어린 딸의 통증이 걱정스러운 엄마. 누르면 아파? 누르면 아프진 않지? 야, 멘딩한테 막 아파. 누르도 아파? 조금. 참고해. 맨날 아파하면서 참고해. 어쩔 그럼 못 뛰는 말 통과. 어쩔 거야. 안 탈 거 아니잖아. 나 죽을 똥 살 똥을 뛰어야지.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아이스링크로 들어가는 소연이. 트리플 플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중에서 고든 자세 잡는 법부터 지도를 받고 다시 점프에 도전해보는데 이번에도 실패다. 점프의 완성이 쉽진 않지만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반드시 익혀야만 할 과제이기도 하다. 점프인데 이게 점프 5종 중에서 이제 하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되었다 안 되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지. 소연인 트리플 5종 점프 중 트리플 살코, 트리플 토르프, 트리플 루프로 완성했고 트리플 플립과 트리플 러츠를 익히고 있는 중이다. 잊어먹지 마라. 잘못된 것처럼. 엄마 루프 뛰었어. 근데 잊어먹지 말아야 지. 소연이가 5종. 아침 8시에 시작돼 6시간 동안 계속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를 수도 없이 반복한 힘들었던 훈련을 마치고 아이스링크 밖으로 나오는 소연이. 힘들게 훈련했던 만큼 훈련을 무사히 끝낸 이 순간이 더 많이 달콤할 것이다. 태릉 아이스링크에서의 훈련을 모두 마치고 인사하며 나서는 소연이도 엄마도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특히 루프 점프는 스피드 죽이면 제일 많이 내야 되는 점프인데. 무서워? 근데 왜 자꾸 스피드 죽여? 트립이랑 다른 점프는 안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말을 아꼈던 엄마가 차에 오르니 소연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 무릎이 많이 아파? 응. 그리고 아까 러치 뛸 때 공중 위에서는 허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공중에서 허리가 안 서. 그런 거 넘어지지. 네, 알지? 너가. 그지? 허리가 꼿꼿하게 서야 점프가 성공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실전은 늘 생각처럼 되질 않는다. 오늘 많이 넘어졌는데 괜찮아요? 네. 뭐 맨날 넘어지니까. 맨날 그렇게 넘어지니까 이제 적응됐어요. 넘어지는데 적응이 됐어요. 아픈 건 물론 적응시키는 건 괜찮은데 안 넘어지도록 해야지. 넘어진데 적응됐어요. 안 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나도 안 넘어지게 하고 싶은데 넘어져. 지가 넘어져? 다리가 넘어져. 이거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랜딩하고 싶으면 나 다리 힘 빡 쪄가지고 막 엄청 다리 딱 넘어지는데 다리 뒤져가지고 다시 랜딩하자.
깨니까지 차에서 해결하며 소연이와 엄마가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 목동의 또 다른 아이스링크다. 스케이트를 신기 전 모여서 몸부터 푸나 싶었던 아이들이 코치의 등장에 바짝 긴장을 한다. 준비. 이준. 레디. 고. 아이스링크 관람석 위쪽. 300m가 넘는 거리를 전력 질주에 뛰어서 52초 안에 돌아와야 하는 것.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이 속도를 유지한 달리기를 쉴 틈도 없이 다섯 바퀴 반복한다. 늦어진다, 이준. 피겨 스케이팅은 음악에 맞춘 안무에 빠른 스피드와 높이 점프하는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스포츠기에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지상에서의 체력 훈련이 지치고 힘들긴 해도 피겨스케이팅 선수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힘들게 체력 훈련 끝내고 와서 고생했다는 위로라도 듣고 싶은 게 소연이 마음이건만. 차라리 지상 안 하고 스케이트를 오래 타는 게 낫지. 운동선수가 운동하기 싫어하면 운동 스케이트로 못 사야지. 스케이트가 좋은 거예요. 너는 그러면 지상 안 하고 잘 탈 수 있어? 연언니처럼? 아니지? 다 그런 걸 운동을 힘들게 해서 그만큼 되는 거야.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사기꾼이야. 그럼 너네는 그럼 거저 먹겠다는 얘기지. 아들려라는 말이 없으면 엄마가 얘기했지. 운동선수하고 너 운동선수 할래? 취미로 할래? 그럼 물어봤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 운동선수 한다고 했지? 운동선수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운동선수가 아니야. 죽을 똥 살 똥 하는 게 운동선수야. 정말이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엄마의 따뜻한 위로를 바랐건만 당연한 걸 툴툴거린다 혼만 났다. 또다시 얼음판 위에서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일어나 빨따. 눌러주고 눌러주고 엉덩이 집어넣고. 점프 하나로 완성하는 데는 보통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연습이 필요하다. 소연인 지금 두 달째 트리플 플립에 매달리고 있는데 두 달 만에 이 정도라면 배우는 속도가 꽤 빠른 편이건만 코치도 엄마도 살가운 칭찬을 해주는 법이 없다. 딱딱한 가죽 스케이트화를 신고 오늘도 7, 8시간 동안 얼음판을 달린 소연이의 발 상태가 말이 아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체력 훈련과 스케이팅을 끝내고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12시가 넘어 있다. 많이 힘들어요?